병부상서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으나 우리 고려는 거란과 형제지정의 맹약을 맺은 터이라. 대우마마, 그 소식은 전해 들었사오나 그 전에 저희와 맺은 약조를 먼저 상기해 주시옵소서. 당시에도 고려와 거란이 저 압수노모에서 회담을 할 때에 저희가 거병을 하지를 않았더라면 고려는 크나큰 위험에 직면했을 것이옵니다. 나도 그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한 나라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국 거란과 맞서 싸우기가 송나라처럼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옵시면은 도움을 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성미가 급하시군요. 송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선물을 가져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하옵시면은 무엇을 원하시옵니까? 옛 발의 땅을 달라고 하셨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거란을 치는 대신에 거란이 멸망한 후에는 지금의 거란 땅 동경 요양부를 비롯해 위로는 옛 발의 도읍지인 호란성까지 이르는 오천리 땅을 내어놓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는데 간이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한때 송나라가 저희가 모시던 상국이 아닙니까? 헌데 눈 하나 깜짝하시지 않고 발의 땅을 달라시니 대우마마의 배짱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해서 송나라에서 그리하겠다 하였습니까? 아직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달리 방도가 없질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력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 된다면 고향 땅을 볼 수 있겠군요. 안 그렇습니까, 강장군? 그렇군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정한국의 그 땅들이 선명합니다. 허허, 두 사람 다 그러고 보니 발해인이구만. 진군할 땐 두 사람이 선봉에 서야겠구만 그래. 당연하죠. 전 너무 어릴 때 와서 이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몹시 추웠던 기억만 납니다. 그래도 둘이 함께 가면 따뜻할 것이요. 더구나 고향 땅인데. 참, 혹시 한 기사의 이야기를 강감찬 군께도 하셨는지요? 아직도 그 소리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해서 뭘 하겠어. 그래도 강군께서 아시면 뭔가 다른 것을 밝혀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강상석께서는 지금 사신 문제로 바쁘시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캘 것도 없어. 그리고 강상석 나름대로 다른 방향에서 김채영의 뒤를 캘 것이니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오. 서방님, 그럼 혹시 문인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그게 누구요? 본시 죽은 최섬의 집사였는데 그를 고변한 공으로 지금은 천추궁의 궁사로 일하고 있는 자입니다. 정말이요? 대체 그런 자가 어찌 천추궁에서? 삼사사가 태우마마께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구려. 근데 그 자가 왜요? 그 자라면 죽은 최섬의 내막에 대해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 자를 불러 한번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설사 그 자가 안다고 해도 김치왕에게 붙어먹어 주인을 배신한 놈에게 그런 것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요. 괜히 김치왕의 귀에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경계심만 갖게 되는 것이니 이제 그만 그 일은 잊어버리도록 하시오. 여기다.
어서 오너라. 그래, 오늘 보고할 것은 무엇이냐? 여인이라고? 예, 주군. 황제가 요석택이라는 곳에서 여인 때문에 소동을 일으켰다 합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제 별일을 다 하는구나. 미친 짓을 계속하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 헌데 이번에는 그게 아닌 듯합니다. 아니라니? 유행간의 말로는 정말로 그 여인에게 빠져든 것 같다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누군가가 한계상에 나타나 주군에 관한 일을 캐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사내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고. 여자? 예, 주군. 아무래도 강조 장군이 천양비를 보낸 것이 아닐런지요. 예전에도 발의 놈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전에도 발의 마을에 보냈다고 둘러대더니 천양비가 다녀간 것이 확실한 것 같구나. 근데 이제 와서 왜 또? 거울 안에서도 사신이 온다고요? 그렇사옵니다, 태오마마. 압수에서 파발이 달려왔으니 보름경이면 당도할 것이옵니다. 정사는 누구라고 하던가요? 늘 오던 천우의 대장군 야율정렬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송나라 비해서는 그 격이 좀 떨어지는구만. 태오마마, 문제는 송나라 사신이 떠나기도 전에 그 자들이 당도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게 되면 좋을 것이 없으니 송나라 사신이 떠나고 나면 오도록 시일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양쪽 사신이 만나더라도 상관이 없소이다. 오히려 양국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애를 하게 만들어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하오나, 너무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는 것이 나라의 채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거리 천한 백성들에게도 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사치도 아니고 나라에서 일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저도 동감이옵니다. 자칫하면 양쪽의 노염을 다 살 수 있는 일이니 신중해야 할 것이옵니다. 상관없소이다. 지금은 거란도 송도 양국 모두가 우리 고려를 서로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형세입니다. 이제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는 말이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하는 신뢰를 얻어내야 합니다. 기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태후마마.